입시 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 2015년 12월 셋째 주의 입시 핫 이슈입니다. 내년 수능과 EBS 연계율은 70%로 유지되지만 연계 교재 수가 올해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수능 EBS 연계 교재 유형은 현행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인터넷 특강 세 가지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두 가지로 간소화됩니다. 수학 영역 교재는 A, B형 8종에서 나, 가형 7종으로 바뀌고 영어 영역 교재도 5종에서 4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응시 과목이 되면서 기존 탐구 과목과 별도 영역으로 편성하고 연계 교재도 한 권으로 최소화했습니다. 영어 영역에서는 한글 해석본을 외워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EBS를 제외하고도 학생들이 봐야 할 다른 문제집은 여전히 많습니다. EBS 70%의 높은 연계율도 발목을 잡고요.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은 한국의 고3. 여러모로 피곤하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만 승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며 그만큼 모집 인원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변수가 많은 탓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복불복 전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불만을 토로하는 쪽은 수험생입니다. 담임교사 재량으로 작성되는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교사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사들은 수업과 행정 업무를 하면서 수십 명 학생의 관심사와 학교 생활을 면밀히 상담하고 관찰해 공정한 학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학부모에게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입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비교과 활동을 주로 평가한다는 원칙 이외에는 대학들이 학생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입시 학원에서는 높은 비용의 학생부 전형 커리큘럼을 제작해 학생부의 담임이 기입하는 세부 특기 사항을 위해 담임과의 관계까지 조언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셈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생부 기재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나 매뉴얼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당초 취지인 학생 재능 중심 전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전형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5년 12월 셋째 주 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